어? 정신 나간 대깨문도 아니고 말이야. 어?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. 응? 정신 나간 대깨문들 말이야 이거 이 새끼들. 대깨문이야 뭐야 이거 이런 이거 이렇게 나서. 어? 야 이렇게를 해놨네 아주 그냥. 차를 조져놨네. 예? 누구한테 뺀 거야 이게? 예, 그거 다 빼서 작업 다시 할 거예요. 그 원래 달려있던 거지 그러니까. 예, 프라이드 LX. 좋네. 이게 모양도 이쁘고 좋아요. 무슨 유러피안 뒤에 유러피안 디자인. 예? 단바도 투톤에다가 이뻐요 차가. 사장님 저한테 다시 온 이유가 뭡니까? 응? 다시 오신 이유가 어르신.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영원한 고객 아니야. 그거 말고. 응? 뭐 이거 안보나 뭐 이런 나라 걱정하는 거 이런 거지. 나도 네. 이 남이 맞는 사람 딱 세 사람 있어. 오.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를 팍 해 그냥. 동지. 예. 그건 설명의 동지나 비슷해요. 그쵸, 예. 근데 여기 오면 형제나 아들처럼. 여기 오면은 여기가 이제 생각이 있고. 나도 그래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자주 안 오지. 그렇다면. 그렇죠. 선생님 만약에 내가 만약에 공산당 당원이었으면 했는데 나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. 공산당 당원이었으면. 공산당 당원이라도. 당원. 거기 사람이라고. 거기 근처만 돼서도 여기 안 오지. 그치. 내가 공산당원이었어. 공산당원이야.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올라오래도 그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그러지. 그래서 저기 사람입니다. 아유 나 이 동네 존나 많아 대깨문들. 저기 사람입니다. 몰라 누구들 봐. 졸라 많아 대깨문들 이 동네. 아 좀 왜 그러지? 별의별 인간이 다 사는 거야. 나 박원순 왔을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개돼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. 이거 박원순 왔을 때 이 동네 개돼지들 엄청 좋아하더라고. 죽고라니까 내 말이 맞대. 이 동네 개돼지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. 박원순 왔을 때 막 만세 부르고 아유 개돼지들. 근데 내 말이 맞대. 이제는 죽고라니까 죽고가 내 말이 맞대. 왜 이제 알았냐 이 새끼들아. 진작에 알았어 이 개돼지들. 아이씨 이 동네 개돼지들 진짜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. 응?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에? 내가 다시 멋있게 한번 에? 간지나게 한번 해드릴게요. 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딱 3인조가 딱 있어. 3인조. 이제 그 우리 세 명의 명단은 이제 국정원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세마 나하고 이제 그 세 명은 이제 골로 갈 거예요. 조만간 이제 아워즈로 갈 거니까 미리 운동 좀 미리 해놓으세요. 아워즈 네, 가야 되니까. 정권 바뀌면 네. 이제 맥단을 먹으면 네, 그치. 뭐 문재인 씨 뭐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사저 갈 수 문재인 씨 사저는 뭐냐? 박근혜 대통령 들어갔던 거기 이제 503호로 이제 가면 돼요, 그렇죠? 그 옆방으로. 가면 옆방으로 가면 되지. 예. 그 너희 사저다 인간아. 네가 갈 곳은 깜빵이다. 깜빵. 이명박이 옆으로 가든지. 걔도 가고 이제 뭐 다 가야지 이제. 걔도 가고 이제 뭐. 박근혜는 끊어야 되는데. 네. 알겠습니다. 잘해드릴게요. 끊어야 되는데.